오래 가는 날입니다. 알차게 쇼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라스베가스가 한눈에 보이는데 저밖에 안 보이네요. 샌디에이고에서는 사실 진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샌디에이고에서 이제 데저트 힐 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샌디에이고에서 데저트 힐 몰에 들렸다가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갈 거예요. 뭐가 그만 밑장백이냐? 이제 가기 전에 어쨌든 몰을 들리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이 저한테 결제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후, 빌라봉도 있어. 오, 예. 전 오늘 진짜 편하게 다니려고 진짜 편한 원피스 입었어요. 짜잔 짜잔, 들어가 볼게요. 결전의 날 두구두구두구두두두. 여러분, 저는 오늘 알차게 쇼핑을 하도록, 어머 너 진짜 상태 어떡하니? 알차게 쇼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었어 또, 심지어 대박 사건. 오늘 제가 온 데저트 힐 몰입니다. 쇼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벅에 왔습니다. 일단 선글라스 사고요, 뭐 원피스랑 운동화랑 그리고 선물 같은 거 요 정도만 샀어요. 몰에 갔다가 지금 라스베가스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이쪽에는 정말 옆에 이렇게 허허벌판이에요. 한 2시간 7분 남았습니다. 저 라스베가스는 태어나서 처음 가봐요. 완전 기대. 그리고 내일은 그랜드 캐년에 가고요. 근데 사실 오늘 좀 실망스러워. 오늘 모레에서도 좀 괜찮나 보네. 안 괜찮네. 선글라스가 좋겠다. 오늘 모레서 사실 그렇게 쇼핑을 만족스럽게 못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또 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뭐 한 30분 가면 나오는 걸.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 번 더 쇼핑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뭐 나 오늘 되게 이상해 보이지?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눈으로 담는 거랑 카메라로 담는 거랑 달라 느낌. 라스베가스 도착 30분 전. 진짜 너무 예쁘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딱 입구에 웰컴 투 라스베이거스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23. Oh, it's far. Oh, cool. Alright, thank you. 여기가 이제 라스베가스 숙소예요, 여러분.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이렇게 예쁜 조명들도 이렇게 있고요. 초반대라고 개수대가 두 개가 있어서 좋다. 개수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쪽에는 샤워 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화장실이 있네요. 근데 제가 엄청 싫어하는 이 사운드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싫다. 어쨌든 할라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엄청나게 큰 거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명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방입니다.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있는 뭐 미니바도 있고 옷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아, 여기 불을 꺼야 보이겠다. 아저씨가 어떻게 키셨지?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라스베가스가 한눈에 보이는데 저밖에 안 보이네요. 괜찮다 여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굿모닝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그랜드 캐년에 가는 날입니다. 여기는 라스베가스예요. 여기가 엄청 맛집인가봐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거의 한 1시간 반이 기다렸는데 제 뒤에 있는 이 아저씨가 진짜 목소리가 완전 빡빡해가지고 진짜 열받아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식도 있고요. 여기서 김밥을 말아주시는 것 같아요. 롤을? 요에 한국에서 한창 탕후루가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있길래 가져와봤어요. 잘하면 이빨에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엘레이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김혜주 여사님께서 꼭 가보라고 한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샌드위치 파는데. 근데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냥 시티로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라스베가스 시각은 5시 11분 정도 됐고요. 원래 이제 오늘 그랜드 캐니언 떠났어야 됐는데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냥 라스베가스에서 4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일어나가지고 점심 뷔페 먹고 조금 쉬다가 나왔어요. 어머 정말 진짜. 아, 내가 영상을 찍으면 찍어서 하루가 지날수록 여기 턱에 이게 턱선이 사라지는 게 느껴져. 어떡하지? 어쨌든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시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살짝 해가 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전히 조금 밝아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이제 4일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릴렉스하다가 돌아가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슬슬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맞아, 여기는 하늘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는 라스베가스 시내. 둔둔둔. 저기 보이는 저 제일 높은 빌딩 코스모폴리탄 호텔에서는 마지막 날 묵을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카메라 고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출발. 뭔가 그렇게 막 사람이 막 엄청 많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엔. We're in Paris. 예이. 이런 게 있네? 몰랐어, 이런 게 있네.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네. 저녁 되면은 여기가 이제 더 이쁠 거 아니야, 그쵸? 여기 벨라지오 호텔이 여기가 이제 카지노를 많이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스트릿이 메인 스트릿입니다. 지금 딱 해가 져가지고 걸어다니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저 정말 카메라를 볼 때마다 이게 확확 느껴진다. 내 얼굴이 되게 커지고 있네. 뭐로 어쩔? 송편을 잘 편집해봐. 날씨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행하기 지금 날씨가 제일 딱 좋을 것 같은데?
뉴욕 지금 왜 왔니? 가쁜 뉴욕. 짠! 여러분, 저는 그랜드 캐니언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입고 일어나자마자 진짜 정말 완전 빨리 준비하고 나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호텔 안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커피를 한잔 들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랜드 캐니언까지 한 내비게이션 찍으니까 한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오늘 보고 목표는 오늘 다시 돌아오는 거긴 한데 만약에 안 되면 내일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빨리 커피를 사가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백팩 진짜 오랜만에 입은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출발해볼게요. 어머, 이거 구운 거. 정말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게 진짜 미쳐버리겠네. 날씨 대박! 지금은 이제 가기 전에 원래 그냥 스퍼그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가지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먹고 가려고 호텔 옆에 있는 스퍼그로 나와버렸어요. 스퍼그 어디 있는 거지? 근데 어젯밤에 또 햄버거를 먹고 자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에 안 가려고 했는데 가게 돼버렸네요.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행이. 아,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빠른가 봐. 어쨌든 오늘 그랜드 캐니언도 알차게 보고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보고 이게 계획이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거의 하루 계획을 전날 짜고 지금 찾아보고 숙소 예약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묵은 숙소가 진짜 완전 좋았거든요. 근데 숙소를 포기를 하고 그랜드 캐니언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오늘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거기가 그랜드 캐니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캐니언이 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다른 거 하나 더 보고 그 캐니언 숙소 이제 그랜드 캐니언 주변 숙소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만약에 하나를 더 볼 거면 하나를 더 보고 돌아오는 게 이제 베가스에 있는 아울렛을 들렸다가 와서 코스모폴리탄에 체크인을 하고 또 코스모폴리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해도 해도 빨리 지나갔어. 그래도 알차게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커피를 빨리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수량. 캐년 노스림으로 가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홀스슈 밴드 홀슈스 밴드 거기에 갈 예정입니다. 오후 3시에요 여기서부터 또 1시간을 또 가야 돼서 이제 좀 쉰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은데요. 바람이 되게 차요.
그래서 이렇게 재킷을 입어줬습니다. 밀리터리룩. 너무 무서워요. 여기 옆에 진짜 요만한 핸드레일 하나 있고 그냥 낭떠러지거든요. 나의 발굽의 모양을 한 그런 곳을, 그런 캐년을 다녀왔습니다. 운동 부족, 운동 부족. 여기는 엔텔로 캐년 로어입니다. 엄청 멋있죠.